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임재규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임재규 선생님께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재규 림. 31세 남성으로 구토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공막에 항달이 의심됩니다. 확실한 항달인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상 렉터 움비리칼 포션에서 분지되는 P3가 두 개의 간으로 보이고 이것이 렉터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 딜라테이션이 맞는지요. 그렇게 P3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가 다일레이트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전파상 이렇게 보시면 움비리칼 포션에서 P3가 두 개로 나갑니다. P3가. 근데 선생님은 이 P3 중에 하나는 바일닥트 하나는 포탈빈 생각인데 아니고 P3의 브랜치입니다. P3가 요거 여기 메인이고 요건 브랜치입니다. 그러니까 P3가 두 개인 셈이죠. P2는 여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포탈빈 안쪽에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가 가는 튜브라 스트럭처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도 정상입니다. 간의 문맥, 간의 단관입니다. 그래서 간장에 P3의 분지상이 보이고 간의 단관은 정상입니다. 간 기능 검사를 확인하고 이 환자는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 이렇게 움비리칼 포션에서 포탈베인이 두 개가 나가지요. 요 안쪽에 포탈베인의 배측에 이렇게 인트라바일닥트 보이고 요것도 인트라바일닥트입니다. 그게 포탈베인의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포탈빈, 여기 메인이고 브랜치, 여기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입니다. 정상입니다.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없습니다. 예, 계속 영상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영상이고 그 다음 영상은 예, 요건 P4입니다. 여기 이제 랩터 로브의 미디얼 세금 포탈빈이고 요거는 여기 액세서리 브랜치, 요거는 움비리칼 포션, 호라이전탈 포션, 움비리칼 포션, P4고 요거는 액세서리 브랜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닥터입니다. 액세서리. P4에는 액세서리. 다시 잘 나왔네요. 여기 P2, P3 메인, 요거는 브랜치, 요건 P4, 요거는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노마리가 좀 있네요. 그 다음 영상은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 레프트 인트라헤파티, 라이트 인트라헤파티, 포탈빈,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라이트 인트라헤파티, 레프트 인트라헤파티, 인트라헤파티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얼 포탈 비엔입니다. 리버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입니다. 익스트라헤파틱 포탈 비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항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USB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스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캔법을 배우는 USB입니다. 여기에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동영상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